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형관대사학과의 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심산 선생님의 해방 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도 이제 올해 그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이 심산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시점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뭔가 우리가 기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성균관대학이 또 심산 선생님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학교다 보니 좀 뜻있는 교수님들 또 이게 모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발표했던 제 이제 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그것을 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심산 선생님이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데에는 이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평생을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 세력의 같이 뭐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거나 거기에 편승을 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그런 어떤 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막 좀 찢어져서 많은 갈등을 그 빚어내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는 어디에서도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60년이나 지났지만 뭐 이제서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 심산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그분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오늘날 특히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심한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은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은 심산 선생님의 해방 후의 삶을 시간 순대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분이 추구했던 어떤 통합의 어떤 그 정신, 통합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자, 일단 제목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해방 후 심산 김창숙의 활동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존칭은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심산 선생님의 생애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고자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강의가 3강이죠. 그래서 1강, 2강 때 이미 요 앞시기 얘기들은 뭐 많이 했을 것 같고 아마 오늘 다루는 내용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시기는 좀 간략하게 그리고 뒷시기는 어차피 오늘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서 전체적인 한번 그 생애를 조망한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해방 이후에 아주 굵직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879년에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 이제 이 심산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 가지 그의 활동에 어떤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교육,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유림, 그리고 정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유학자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유림으로 유림의 그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자리매김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민지기 때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그 신체적인 큰 고통까지 당하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시점을 한 1905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이런저런 활동이 있으셨지만 1905년에 이때가 이제 소위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외교권을 이제 일본에게 박탈당하는 이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소운동에 참여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산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그 사건이 우리가 흔히 파리장서 뭐 운동 또는 뭐 파리장서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3.1운동 직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1919년도에 거대하게 벌어졌는데
삼일운동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주로 기독교계하고 천도교계가 많이 주도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유림들, 유교계에서는 좀 참여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유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글을 써서 그런 것들을 당시 이제 그 1차 대전 이후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평화회의에 이제 그 우리의 독립의 요구를 이제 유림들이 보여주려고 할 때 이때 그 운동을 사실상 주도하셨던 분이 이제 김창숙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창숙 선생님이 이 파리 장서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것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몇 번 이제 다시 국내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국내에서 또 독립운동을 벌이시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1919년 이후에는 주로 이제 상해 그리고 그 다음에 북경 그 북경으로 이제 이동하셔서 그 곳을 중국을 근거지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단 중간에 이제 몇 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또 다시 한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1927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로 이제 압송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징역 14년을 받고 이제 옥고를 치르셨는데 이때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14년이었지만 너무 이제 상황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결국 34년에 일단 이제 가출옥을 해서 이제 그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맞게 되죠.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대부분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국내에 이제 압송돼서 잡혀 들어와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그 병으로 추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그 고향에서 결국에는 이 해방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요때 이제 해방 직전에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조직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심산 선생님이 직접 쓰신 그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이게 왜 쟁점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고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해방 직후에 심산 선생님의 활동의 중심은 임시정부 또 김구와의 협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또 김구 선생님과 보조를 마치면서 그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 추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그 일제하에서 분열되고 또 일부는 또 친일로 빠진 그러한 어떤 유교계를 다시 수습하면서 그 통합하는 그런 일에 이 심산 선생님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된 이 유도회에 당연히 제일 넘버원 위원장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유학 계열의 통합과 동시에 그런 유학을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데 바로 과거 오랫동안 이어졌던 조선의 성균관을 계승하는 의미로서 성균관 대학을 그 장소 옛날 성균관이 있었던 그 장소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가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님과 계속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도 국무위원으로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47년도면 해방 이후니까 임시정부가 어떤 정부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좀 강한 건 아니죠. 일단 미군정기라고 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이제 통치를 하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직을 계속 그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에서 김창숙 선생님을 국무위원 뭐 그러니까 오늘날로 굳이 따진다면은 장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해방 직후 한 3년의 이런 격동 45년부터 48년까지의 그런 격동은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분단으로 귀결이 되었는데 이 분단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심산 선생님은 분명하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해요. 즉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한만의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이건 곧 분단이기 때문에 분단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 김구나 김규식과 같은 노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김구 김규식이 이 남한 단독 총선거 반대와 더불어서 직접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만나서 남북 협상을 한 것과는 달리 심산 선생님은 38선을 넘어서 평양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48년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그냥 곧바로 이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처음에는 북한군이 확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하는데 이때 심산 선생님 당연히 피난 못 갑니다. 그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피난을 갈래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전쟁 터지자마자 초기에는 뭐 북한 인민군 치하에서 결국에는 서울에서 3개월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때 뭐 북한 쪽에서도 또 뭐 회유를 하고 했지만 뭐 심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결국 전세가 역전되어서 서울이 수복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서울이 좀 다시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일사후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죠. 근데 일사후퇴 때는 뭐 이 워낙 서울 시민의 한 90% 정도가 다 피난을 떠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피난을 떠나는 데에는. 근데 이때 이제 심산 선생님도 결국 같이 피난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 부산에서 이제 이승만과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직은 전쟁통이라 51년, 52년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로서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51년도에 심산 선생님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경고, 이승만 하야문 이런 걸 써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유포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구속 수감되는 물론 이렇게 오래 있진 않으셨어요. 오래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구속 수감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52년도입니다. 52년도가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 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승만이 권력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이승만의 전횡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 심산 선생님이 동참을 하면서 이제 소위 국제구락부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게 왜 명칭이 국제구락부 사건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또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심산 선생님이 큰 또 이제 어쨌든 그 폭력을 당합니다. 유혈 테러를 당해서 이따 보시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피가 철철 나는 뭐 이런 이제 또 피해를 당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과 계속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전쟁은 53년에 일단 휴전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무대가 서울로 바뀌면서 서울서 이제 심산 선생님은 어쨌든 계속 성균관대학을 만들어서 처음에 학장으로 시작했는데 학교의 격이 올라가면서 총장으로 그 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총장을 계속 하셨는데 56년 2월에 총장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축출이라고 썼죠. 이게 형식은 사임, 즉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로 그만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절대로 심산 선생님이 그렇게 뭐 본인의 아주 100%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산 선생님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산 선생님이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축출당한 것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축출당했는지는 또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승만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축출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가 2월 정도인데 56년. 이 56년도가 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이 당시에는 부통령도 뽑았기 때문에 정부통령 선거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심산 선생님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시 야당의 후보가 둘이었는데 이 두 후보 사이의 단일화 문제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야당 연합전선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이게 거의 될 뻔했는데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나서 선거 직후에도 이제 혁신계란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진보 정치다, 이렇게 진보 정치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은 편한데 당대에는 혁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좀 이제 보수적인 야당이 아닌 진보적인 야권 세력들을 우리가 보통 혁신계라고 부르는데 그런 진보적인 야권 세력의 통합에도 신경을 쓰시고 또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그 심산 선생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압력을 가하게 되고 결국 이제 56년도에 성균관대에서 쫓겨나고 57년도가 되면은 유도회에서도 사실상 이제 축출당하는. 근데 유도회는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한 분규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 가까운 또 이승만 정권과 밀착한 세력들이 유도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 선생님이 또 그들과 맞서는 그러면서 유도회 자체가 굉장히 큰 분규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다가 이제 5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사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사파동은 국가보안법 문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사파동 전후에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정권 연장에 이용하려고 했던 또 이승만 정부와 또 심산 선생님이 또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이런 또 그러면 이때 상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짠한 면도 있어요. 어쨌든 심산 선생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어쨌든 있는 힘을 다 짜서 맞섰던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뭐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또 60년에 있는 선거 60년 이게 4년 단위로 52년에 선거 있고 56년에 선거 있고 60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60년의 선거를 이제 대비해서 58년도에 이사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60년 선거는 다 아시겠지만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선거고 그 선거의 결과가 바로 4.19 혁명. 우리 여기 근처가 이 4.19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4.19 혁명 또는 4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이제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결국 김창수 선생님이 4월 혁명 이후에 다시 이제 통일운동으로 사람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 통일운동으로 결집을 할 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 기구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좀 길어서 우리가 흔히 그냥 민자통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이 이승만 정권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돼요. 언제나 그렇죠. 이제 뭐 이전 정권에서 그 감추어졌던 또는 은폐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문제들을 이제 다시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들이 항상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승만 정권기에 있었던 가장 뭐랄까 의문사 중에 하나가 뭐냐 김구 선생님 암살 사건이에요. 백범 김구가 49년도에 암살을 당하는데 범인은 안두희죠. 근데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두희 뒤에 누가 있냐. 그리고 안두희조차도 제대로 처벌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이 안두희도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4.19 직후에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김창숙 선생님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쟁위원회 진상규명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요. 그러다가 61년도에 5.16 쿠데타가 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의 군사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이미 80이 넘으신 우리 심산 선생 같은 경우 뭐 사실은 더 이상 뭘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박정희 정부 군사정권에서 꽤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쿠데타의 자신들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포지티브한 좀 긍정적인 의미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창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심산 선생님한테도 건국 공로훈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수여를 하게 되고 선생님이 이제 그걸 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3월인데 곧바로 이제 병세가 악화되면서 5월 달에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합니다. 84세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장을 거행을 해요. 사회적 차원에 그러니까 뭐 중요하신 분이니까 그냥 가족장이 아닌 사회장을 거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디 앉아 있느냐? 우리 여기 이 우리 기념관 근처에 있는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 곳에 심사 선생님을 안장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쭉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강론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뭐 해방 이전에 뭐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하셨고 또는 뭐 유림으로 활동하셨던 뭐 그런 내용은 일단 뭐 이미 다룬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건 생략하고 해방 1945년 해방에서부터 심산 선생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그 직전부터 심산 선생님과 또 얽힌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비밀 뭐 결사 또는 비밀 독립운동 단체에 심산 선생님이 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심산 선생님의 회고록에 나와요. 회고록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945년 해방 직전 심산 그 스스로 자신이 당시의 국내 여러 혁명가들이 조직했던 지하운동의 조직체인 건국동맹의 남한 총책임자로 추대되었고 그러다가 1945년 8월 7일 즉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기 한 일주일 전이죠. 그 상황에서 이 사실이 탄로가 나서 그 고향인 성주경찰서원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실제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석방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회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직은 좀 쓸게요. 1944년에 몽양 여운형, 여운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밀 독립운동단체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또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44년이라는 시점이 뭐 국외에서야 나라 밖에서야 뭐 이제 김구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만주의 항일 빨치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운동이 계속 있었지만 국내 식민지 조선 내에서는 거의 독립운동의 씨가 마른 시점이에요. 이게 일제 거의 말이잖아요. 일제가 전쟁 일으키고 막 지금 정신없이 사람들 막 강제 동원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시체제라고 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여운형이 이제 이 상황에서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차 다가올 해방, 또 해방 이후에 당연히 이루어질 어떤 그런 건국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실상 또 그것에 맞서서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뭐 실제로 뭐 그 싸울 어떤 독립운동 투쟁 계획도 세웠다고 하니까 뭐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거의 국내에서 식민지 조선 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씨가 마르고 질이 멸렬해진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이 여운형의 건국동맹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해방이 되자마자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운형이 해방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그 총독부 쪽으로부터 먼저 언지를 받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이게 뭐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으로서의 이 조선건국동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동맹은 뭐 당대의 어떤 암흑기, 독립운동의 암흑기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해방 이후에 곧바로 만들어져서 한동안 이 해방 전국을 주도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전신으로서 그 기초로서 또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건국동맹의 김창숙이 그것도 그냥 뭐 일개 뭐 한 뭐 성원이 아니라 남한 총책임자로 지금 추대됐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거 외에는 이 김창수 선생님의 회고 외에는 김창수 선생님이 건국동맹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훈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사실 좀 의심도 많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김창수 선생님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회고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김창숙이 언급한 이 건국동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운형의 이 건국동맹하고는 좀 다른 조직이 아니겠는가. 별도의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제안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오케이를 한 거를 이게 나중에 회고니까 한참 있다가 회고거든요. 당연히 이제 옛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좀 오류가 있죠. 원래 기억은 항상 좀 이런저런 뭐 뒤틀림 또는 뭐 우리 어쩔 수 없는 좀 뭐 망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착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사 선생님의 이 회고에서 나오는 건국동맹은 그 여운형의 건국동맹이 아닌 무관한 조직이다. 별도의 다른 조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견해예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죠. 일단 이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거, 김창숙이 언급한 건국동맹이 무관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여운형의 그 조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이 아주 비밀리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공개적으로 대놓고 가가지고 뭐 우리 조직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가입서 가져가서 거기 사인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제의 눈을 피해서 정말 비밀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산 선생님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매우 은밀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 은밀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심산 선생님한테 어떤 정보가 전달될 때 이것이 조금은 뭐 이제 어떤 중앙에서 여운형이 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중앙의 의지와는 별개로 좀 지역 내에서 뭔가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김창숙의 위상, 김창숙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잠깐 우리 조직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직에 와서 책임을 맡아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어떤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총책임자가 꼭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뭐 어떤 이렇게 계약서 쓰듯이 딱 나는 여기 들어가면 이거 한다 이렇게 뭐 약속해가지고 거기에 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심사는 그거를 당연히 날 그러면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오케이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오케이를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록 그 이상의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김창숙이 언급한 이 조직이 여운형의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이거나 아니면 같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제 김창숙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리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제안이라기보다는 김창숙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좀 오고 갔던 그런 언질 수준의 이야기를 김창숙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자신의 회고에다가 남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해방 직전에 독립운동 세력의 일부가 김창숙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김창숙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점이 너무 해방 바로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걸려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해방이 돼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상황이 건국동맹의 이제 어떤 조직자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과 김창숙이 함께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의 상황은 결국 김창숙이 여운형이나 또는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기초로 만든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 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국에는 이제 탄생시킨 인민공화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김창숙은 활동했다는 거죠. 다른 방향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대립적인 위치에서 김창숙이 활동을 했다. 그럼 김창숙은 누구하고 한편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김구.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임시정부에서도 특히 김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건국동맹의 이야기는 일단은 요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고 그 이후에 김창숙의 행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김창숙이 해방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일단 해방 직후의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창숙이 해방 직후에 여러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 기록을 남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1945년 12월 1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한 서너 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이 시점에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서울신문에 이제 기고문을 쓰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독립 달성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과도기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이 과도기 정부 수립할 때 친일파를 배제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김창숙 선생님의 요 어떤 그 뭐랄까요, 해방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임시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특히 김구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이게 뭐 해방 직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그 연표에서 봤듯이 62년도에 죽을 때까지 그 4.5혁명 이후에도 백범 김구 암살범 그 진상규명하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임시정부 또 김구와의 어떤 그 협력이라고 하는 보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친일파를 배제하자. 이게 또 아주 이 그 김창수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유림들을 정리할 때, 유림들을 통합할 때도 이 친일파들은 어쨌든 유림 내에서 중심에 쓰지 못하도록 계속 제어를 하고 그런 것들에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설명하겠지만 훈장 받을 때도 항상 김창수 선생님은 훈장에 대해서 꼬장꼬장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훈장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장 받는다고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친일파가 많다. 이 친일파 배제해야만 이 상이 의미가 있다. 나는 친일파 배제할 때만 이 상을 받겠다. 이런 식의 행동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일파 배제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임시정부 지지와 더불어서 김창숙의 정치 노선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를 지지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이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죠. 그러니까 이런 해방 직후 전국을 주도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또는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모습을 취하세요. 그래서 일개 정당에 불과한 조직체 정도로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건준이나 인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45년 12월 말부터 그 유명한 신탁통치 파동이 발생합니다. 자, 신탁통치 파동은 이건 뭐 또 막 설명하면은 긴데, 신탁통치라고 하는 건, 신탁이라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건 뭐 금융 용어도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정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탁통치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맡기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뭘 맡기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자신의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듯 맡기는 거고, 그것을 맡은 강대국이 이제 대신 통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탁통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탁통치와 관련된 보도가 12월 27일 날 국내 주요 언론에 막 실리면서,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좀 더 강하게 좀 뭐랄까요, 그 보도의 방향을 막 그 좀 의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신 분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신탁통치는 원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과거 식민지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찍부터 구상했던 거예요. 이건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에서 필리핀이 원래 미국의 어떤 그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미 써먹었던 방식인데, 이제 이러한 그 방식으로 식민지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결국 독립은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독립시켰다가는 또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국의 의도에 맞게끔 식민지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잘 편승할 수 있도록 편입할 수 있도록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식민지를 공동 관리, 통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때 독립을 시킨다. 이게 바로 이 신탁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이 12월 말에 당시 미국, 영국, 소련이 전후 질서 재편을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부르죠.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그 식민지 문제를 논의할 때 이 신탁 통치 문제가 또 언급이 됐고 이것을 한국에도 적용시킨다라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미국에서 건너온 기사고 한국 언론은 그걸 그대로 실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전체를 다 동아일보가 조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 기사 소스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당시 조선일보나 서울신문도 똑같은 보도를 합니다. 단지 이제 헤드라인을 뽑고 이걸 이제 그 기사의 방향을 몰고 나가는 게 동아일보가 좀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다 보니까 주로 소련에 이제 책임을 물었던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이 기사의 방향을 몰고 나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오보죠. 이거는 소련이 그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구상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생각했던 그래서 계획 그 카이로 선언에도 이미 다 이 내용들이 반영돼 있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이러한 신탁 통치를 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곧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강대국들이 일정 정도 관리한 다음에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이 망해서 당연히 곧바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이 신탁 통치를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뭐로 이해하느냐? 이 신탁 통치를 사실상 식민 지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세가 우리를 또 지배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고 해방된 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인데 아니 또 우리를 외세가 지배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이 관념이 너무나 강하게 투영이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 우리가 흔히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고 김창숙도 이 어떤 우리 민족의 이러한 그 자결을 방해하고 이것을 저해하는 이 신탁 통치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반탁 운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인식이 되니까 이걸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뭔가 의문을 품게 되면은 곧바로 막 엄청난 테러가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12월 30일 날 그 송진우가 여기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입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좌우 할 것 없이 다 반탁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1946년이 되었을 때 그 갑자기 좌파가 특히 조선 공산당이 이러한 신탁 통치 파동 아니 그 반탁 운동과는 정반대 의미에서 삼상회의 절대 지지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되는 거죠. 삼상회의에서 사실은 이 신탁통치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받아 안는 이제 의미를 포함하는 삼상회의 절대 지지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우파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이때부터 이 땅에는 아주 본격적인 좌우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조선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삼상회의 절대 지지로 돌아선 데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스크바에서 실제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소식을 자꾸 듣고 하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논의도 있었지만 이 논의가 그렇게 중심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세부 조건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감당하기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거죠. 뭐 기한도 한 5년 정도고 또 우리 의지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새로운 임시정부,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일단 더 급선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덮어놓고 반대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좀 신탁통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적으로는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가 좀 더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걸 지지해야 된다. 라는 이제 어떤 입장에서 그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사실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닌데 같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어렵거든요. 지금도 학생들한테 수업에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잡아먹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리 이제 조금 뭐 정보가 더 업데이트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무리 지금 뭐 임시정부 만드는 게 더 급선무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 그 외세에게 우리의 통치권을 넘겨준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어떤 인식들이 역시 강한 거고 그건 이제 심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심산도 김구하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반탁 운동의 그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더 반탁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김창숙은 저는 김창숙이 꼭 우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파적 정치 노선과 결을 같이 하면서 궤를 같이 하면서 좌파와 대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심산이 결국 당시 반탁 세력이 결집해서 만든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는데 여기에 주축이 김구하고 이승만이거든요. 김구 이승만 주도로 만들어진 이 반탁 운동 조직에 김창숙도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조직 내에서 이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조직 내에서 최고 정무위원회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산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더 큰 개념이고 최고 정무위원회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가장 핵심 조직. 근데 이 최고 정무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김창숙도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반탁 운동 세력, 주로 우파들이죠. 우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최고 정무위원회까지 왔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여론 수렴을 하거나 구성원들한테 뭐 의견을 묻거나 뭐 논의를 막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이서 주로 이승만이에요. 이런 몇 사람이서 주도해가지고 갑자기 이 조직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탁운동기구의 가장 최고 핵심기구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정부의 모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주도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김창숙이 여기에 크게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과 설전 벌이고 그리고 이 민주위원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명히 김창숙은 반탁 운동을 했지만 일반적인 우파들과는 또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김창숙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조금 기존의 구도, 좌우 대립 구도로는 이 김창숙 선생님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따 보면 김창숙 선생님 혁신계로 분류되는데 혁신계는 또 좌파로 분류되거든요. 그런 구도로는 김창숙 선생님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김창숙 선생님은 민족이 제일 중요했고 민족의 자결을 저해하는 신탁통치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신념이었어요. 끝까지 그 신념을 꺾지 않았고 그렇지만 같은 반탁운동을 벌였던 우파들과 한때는 같이 갔지만 그러나 분명히 또 어떤 선을 넘어가는 순간 결별하고 또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46년 2월에 결국 사실상 정치의 중심에서 김창수 선생님을 한 발 물러서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김창수 선생님이 아까 우리 연표에서 봤겠지만 주로 유림계를 통합하고 성륜관대학교를 만드는데 전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또는 유림으로서의 모습이 정치가의 모습보다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하지만 47년 말이 되니까 또 세상이 이 김창수 선생님을 심산 선생님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왜?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나라가 두 쪽 나느냐 통일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통일이냐 분단이냐 이 기로에 선 상황에서 다시 정치의 중심에 김창수 선생님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김창수 선생님은 UN에서 한국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맨 처음에 제시했던 총선거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엔이 처음에 제시했던 총선거안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총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뭐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합의한 내용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서, 즉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문제를 결국 다시 해결하는 뭐 그런 이제 약간 파행을 겪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미소 간의 대화가 뭐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엔에서 처음에 냈던 안은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이 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김창수 선생님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유엔에서 요 선거 준비하려고 들어왔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도 환영하는 그런 조직에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게 총선거까지는 좋은데 요 방식이 인구 비례 방식으로 치러져요. 근데 인구 비례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쪽 인구와 북쪽 인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남쪽의 인구가 두 배, 북쪽의 인구는 남쪽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다 보니까 남쪽에 배정된 국회의원이 200, 북쪽에 배정된 국회의원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북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북쪽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유엔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애당초 모든 세팅은 모스크바에서 합의된 그 세팅에 맞춰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걸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유엔으로 문제를 넘긴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쪽에서 이러한 유엔의 총선거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쪽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거부하니까. 그래서 결국 유엔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결국 도저히 북한에서는 선거를 할 수 없다. 선거가 가능한 남쪽에서만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분단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 선생님이 단호히 반대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분단이 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단독 총선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제 이때 같이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김구, 김규식. 그래서 이러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 자결에 의한 회담으로, 정치회담으로 우리가 새로운 국가, 한국인들의 국가, 무엇보다도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는 데에 김구, 김규식, 김창숙이 모두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김구하고 김규식은 평양으로 올라가죠. 예. 그 평양으로 올라가서 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김창수 선생님이 다른 행보를 보여요. 일단 김정수 선생님의 여러 가지 언서를 보면 소련과 북한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국 분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도 결국 소련의 사실상 속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러한 판단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그 판단일 수 있는데, 최소한 김창수 선생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 자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유엔으로 넘긴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러한 이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장이었고, 그 이때 같이 쌍으로 가는 입장이 이렇게 두동강이 나면은 뭐 남쪽만 문제가 아니라 북쪽도 결국에는 소련의 속국이 돼서 어떤 민족의 자결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이제 그 반공에 가까운 입장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이 입장은 결국 이 민족적인 입장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나타났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김규식이 결국 평양에 직접 갔던 것과는 달리 김창수 선생님이 안 갑니다. 심사는 평양으로 안 가요. 그럼 왜 안 갔을까?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 다리가 지금 제대로 그 거동하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 멀리 평양까지 38선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그게 아마 큰 문제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창수 선생님이 김구한테 남한에서 이승만의 협조도 못 받으며, 못 받으면서라는 게 정확할 거예요. 남한에서 이승만의 협조도 못 받으면서 이북에 가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어떻게 무슨 타협을 볼 것인가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이제 이 남북 협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 전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과 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정 선생님이 북한의 김일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가 결국 소련의 뭐 앞잡이 또는 꼭두각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쨌든 김구 김규식보다는 북에 대해서는 좀 더 거리를 두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 간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추정입니다. 어차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 이제 김구 김규식이 48년 4월에 평양에 가서 남북 협상을 하지만 뭐 결국에는 이것이 분단을 막지는 못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방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김창수 선생님이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김창수 선생님이 주로 이제 남쪽에서 이승만 정권과 이제 부딪히면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데 요거 사진만 좀 볼게요. 이게 저기 49년도에 김구가 암살당하기 3개월 전이에요. 이때 그 이게 성균관이거든요. 성균관의 명륜당 앞에서 그 유도회 관련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 가운데가 김구 선생님, 그리고 여기 바로 옆이 김창수 선생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어쨌든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50년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어요. 자, 남과 북이 분단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을 땐 김창수 선생님이 피난을 못 가요. 그러나 이제 다시 서울을 수복했다가 또 서울을 뺏겼던 1951년 이 그 일사후퇴 때는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산이 중요한 무대가 돼요. 이때 부산은 전쟁기에 임시 수도였고 모든 정치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김창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1951년 9월 21일 날 김창수 선생님이 경고 이 대통령 하야문을 작성해서 세간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10월 4일 날 풀려나니까 이제 한 열흘 좀 넘게 이제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딱 요 기록밖에 없어요. 이게 신문 기록이거든요. 신문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다가 이것도 또 김창수 선생님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 어떤 인터뷰에서 조금 시점을 착각하셨더라고요. 그 전쟁 전에 내가 하야 공고를 한번 했다가 한 열흘 잡혀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만 찾아봐도 전쟁 전에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기록이 51년 9월 말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열흘 정도니까 아마도 전쟁 전에 자기가 하야 권고했다가 하야 요구했다가 잡혀갔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그 전쟁 전이 아니라 51년 9월 한참 전쟁 중이던 요때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은 하야 권고를 했는가?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피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경영이 더욱 지쳐지자 이승만 대통령이가 하야 경고문을 썼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기록하고 이게 오버랩 시켜서 여기서는 피난 수도 부산이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독재 경향이 짙어지자 내가 하야를 요구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1년 9월 이 시점은 이제 당대 기록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이 시점은 분명한 거고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판단하고 왜 하야를 요구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건 제 추정인데 요 네 달 전 51년 5월 달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거창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에 반발하면서 사임을 했어요. 저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특히 왜냐하면 이 이시영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김창숙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시영과 김창숙이 또 공동 보조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구가 사망한 이후, 김구가 암살당한 이후 가장 김창숙과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인물이 이시영이었다는 면에서도 봤을 땐 이게 무관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영이 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거창에서 양민들이 학살당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국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방위군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예비군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정말 그 위에서 윗대가리들이 다 그 예산을 빼먹어가지고 이들이 결국 그 엄동선 안에 막 이동하다가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예, 이 엄청난 그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비리 사고인데 이걸 정부에서 몇 사람 그냥 그 사형시키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파행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다음에 넘버2였던 부통령이 이 대통령에 반발해가지고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전횡을 일삼고 또 아주 국정을 좀 엉망으로 이렇게 이끄는 과정에서 그거에 반발하면서 심산 선생님이 이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잡혀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51년도에 한 번 이제 그 좀 곤욕을 치르셨는데 이제 이거는 뭐 서막에 불과하고 52년도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센 겁니다. 자, 52년도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부산 정치파동. 이게 결국 이제 이승만이 그 52년도가 또 선거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두 번은 나올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특히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던 시절인데 예, 국회하고 이승만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예요? 룰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룰을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좀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는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룰을 좀 바꿔서 헌법을 바꿔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 즉 직선제였죠. 그때는 직선제로 이거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헌법 개정을 누가 해요? 헌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순순히 이 헌법을 바꿔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뭐 설득하거나 그들의 입장에 좀 뭔가 부합하는 행동을 하거나 뭐 타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때 전쟁 중이니까지 이런 전시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막 그냥 연행하고 막 국회의원들한테 공산당 딱지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굴복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췌 개헌을 통해서 룰을 바꾸죠. 자기가 당선되기 좋은 방식으로 헌법을 바꿔서 그렇게 선거를 치러서 재선을 하거든요. 그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흔히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러요. 계엄령 선포, 군대 동원, 국회의원 체포, 뭐 연행, 그 다음에 뭐 공산당 딱지 찍어가지고 탄압. 그러면서 결국 국회를 압박해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선제 개헌을 얻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에 반발한 당시 야당 간부들이 주로 이제 서상일, 조병호, 이 김창숙이 서상일과 좀 가깝거든요. 같은 경북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야당 세력들이 당시 이미 원로였던 김창숙 또 전직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등을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6월 20일 이제 지금 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서 발췌 개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딱 그 사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6월 20일에 부산 남포동에 있는 양식집 이름입니다. 국제 구락부는 이 구락부라는 게 클럽의 그 옛날식 표현이거든요. 일본 그 일본어가 발음되면은 클럽을 이걸로 하면은 이제 그 클럽에 유사하게 발음도 되고 또 의미적으로도 좀 뭔가 좀 통하고. 그래서 이 구락부 국제 클럽, 국제 구락부라는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 상호명입니다. 그 식당에서 문화인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정치적인 그 어떤 간판을 내걸었다가는 곧바로 뭐 원천 봉쇄당하고 아예 대회가 열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인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실제로는 반독재 호원 구국선언대회, 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헌법을 이승만이 파행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이제 한참 뭐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막 이제 청년들, 여기서 청년들은 우익 청년 또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 정치 깡패 뭐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 정치인들 또 우리 김창수 선생님을 비롯한 원로들을 폭력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회가 여기서 이제 아수라장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창수 선생님도 결국에는 괴청년들에게 폭력 테러를 당해서 유혈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자 여기 김창수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보세요 여기 머리. 예예 예. 지금 피가 줄줄 흐르고 있죠. 얼굴이 완전 피범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 이승만 정부에 붙은 이 아주 폭력적인 이런 어떤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들이 막 그 부산에서도 험악한 분위기 연출하고 막 결국에는 막 사람들 선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 국회의원 죽여라, 뭐 땋벌떼, 무슨 뭐 백골단, 민중 자결단 이름도 뭐 어마무시한 그런 그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서 부산 정치 파동에 밑밥을 깔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 국제불학부 사건 때 결국에는 또 이게 심산 선생님을 비롯한 당시 이 야권 세력들에게 테러를 가한 거죠. 그래서 이때 심산 선생님이 또 큰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50일, 52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그 활동, 특히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활동했던 심산 선생님이 이후에는 서울로 돌아가서 주로 이제 성균관대 총장으로서 교육자로서 또 유도회의 또 수장으로서 또 주로 유림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56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회가 중요하죠. 52년, 56년, 60년. 자, 이게 다 선거의 해예요. 56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소위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통령의 무한 출마가 가능한, 종신 출마가 가능한 길을 열어놔요. 그리고 이게 3대 선거인데, 3대 선거에도 또 출마를 합니다. 근데 출마 전에 이승만 정권은 이제 좀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손쉽게 3선할 수 있도록, 3번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김창숙과 같은 눈의 가시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김창숙이 당시 가장 중요한 직함은 성균관대학교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총장 자리에서 김창숙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시비를 거느냐? 교육 공무원상 정년을 넘겼다. 김창수 선생이 79년생이니까 이때 나이가 이미 사실은 거의 80에 가까워 가는 70대 중반이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퇴직시키라고 막 이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당시에는 이 교육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게 국립대학에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사립학교에는 이 교육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 김창수 선생님 외에도 그 정도 연배의 나이 많은 70 넘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총장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국립에만 적용되는 이 교육 공무원법을 들이밀면서 쫓아내라고, 너 그만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이렇게 자꾸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 선생님이 또 뭐 대쪽 같은 분이 뭐 이런 상황에서 구차하게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이사회도 자꾸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편승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반발하면서 좋다. 니들이 원하면은 나가겠다. 그러면서 총장직에서 56년 2월 달에 선거가 5월에 있거든요. 선거가 5월에 있는데 2월 달에 김창수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 이 학교로는 성균관대지만 또 하나는 유도회가 유림들의 이 조직이 김창수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림들 조직에서도, 즉 유도회에서도 결국에는 이 김창수 선생님이 축출하고 그 조직 자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정권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도회 자체가
이 과정에서 50년대 후반 내내 큰 분란에 분규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김창수 선생님이 추출되면서 사실은 유도회는 사실상의 자유당, 당시 여당이죠. 이승만 정부와 여당의 기관단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김창수 선생님에게, 심산 선생님에게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동안에는 총장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만 주로 개입을 했는데 이제는 총장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그 56년 초부터 뭐 지금 기록상으로는 3월부터라고 하는데 김창수 선생님이 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김창수 선생님이 스스로 결단을 했다.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가겠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의심의 여지가 많아서 어쨌든 김창숙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작정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변에서 김창숙도 대통령 후보, 야권의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염두에 뒀던 것, 또 꼽았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정당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따 얘기했지만 김창수 선생님, 심 선생님은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후보가 되긴 어려웠겠죠. 대신 김창수 선생님은 당시에 이제 야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두 후보, 즉 민주당의 그 신익희와 진보당의 조봉암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야당 연합전선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야당 연합전선을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서 즉 두 야당인 보수 야당인 민주당 또 진보 야당인 진보당 요 두 당의 이 그 신익희 조봉암의 힘을 합치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참고로 하나만 좀 전제를 하면은 이때 진보당은 아직 당이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조봉암이 실제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헷갈리실까는 아는데 사실 진보당으로 출마했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당을 만들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보당의 대표로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등록할 때 당이 아직 정식 등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는 형식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소속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보당 후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민주당의 신익희, 진보당의 조봉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 이승만과 붙어서 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둘이 분열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묶기 위해서 야당 연합전선을 추진했고 거기에 김창수 선생님이 앞장을 섰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야당 연합을 위한 김창숙 씨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앞으로의 진전에 대하여 종전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후보 단일화가 뭐 김창수 선생님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김창수 선생님이 가세하면서 심사 선생님이 가세하면서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연구를 좀 이 부분은 제 전공하고도 연구하는 데 가지고 연구를 좀 한 결과 실제로 이 후보 단일화의 기운은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정말 조금만 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두 사람 사이에 신익희와 조봉암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거의 눈앞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일단 김창숙 선생님의 이러한 후보 단일화 구상 또 이 야당 연합전선 구상에 있어서 핵심은 조봉암이 사퇴하는 거였어요. 즉 신익희로의 단일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문건이 남아 있어요. 문건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둘이 출마를 하면은 신익희가 표를 더 얻을 것이다. 그러면 조봉암 표를 덜 얻을 것인데 욕을 누가 먹느냐? 둘이 분열해서 진 거잖아요. 분열해서 졌을 때 욕을 먹는 건 많이 얻은 사람보다는 적게 얻은 사람이 표를 갉아먹었다고 욕을 먹을 거다. 그럼 이것은 조봉암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제기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사퇴하는 게 맞겠느냐. 이때는 조봉암이 사퇴하는 게 신익희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봉암도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차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조봉암한테도 유리하다. 이런 식의 기록을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심산 선생님은 조봉암이 사퇴하고 신익희로 다니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여러 지금 기록들을 보면은 막 결국 마지막에는 조봉암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조봉암이 사퇴를 이미 약속했다라고 하는 지금 기록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를 열흘 앞두고, 즉 5월 15일 날 원래 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5월 5일 날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하는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유세하려고 그 호남으로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후보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조봉암으로 단일화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봉암으로 단일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민주당이 조봉암을 지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조봉암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봉암을 찍을 바에는 차라리 이승만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조봉암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김정은 선생님 노력합니다. 신익희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조봉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김정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야당계는 대통령에는 조봉암을 지지하고 반면 부통령에는 민주당 후보인 장면을 지지하면 된다. 이때는 대통령 뽑고 부통령 대통령 따로 뽑았거든요. 따로따로 각각을 뽑았는데 이제 대통령에는 조봉암, 부통령에는 장면을 찍자.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사실은 호소죠. 이런 합리적인 호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은 끝까지 버텨요. 죽어도 조봉암은 못 찍겠다. 아마 신익희가 살아있었다면, 그 신익희가 신익희로 단일화가 됐다면 조봉암이 사퇴하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지금 갑자기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그동안의 노력들, 야당 연합전선을 꾸리기 위해 또 야당 연합전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이뤄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조봉암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따 얘기했지만 이 선거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로 많이 치러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직하게 만약 개표를 했다면, 정직하게 선거를 했다면 과연 조봉암이 이승만과 1대1로 붙어서 이겼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단일화, 여기 이 조봉암이 이승만과 1대1로 붙은 거는 단일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신익희가 죽는 바람에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단일화는 민주당이 지지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차라리 추모표를 찍어라.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차라리 이승만을 찍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니 이건 단일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결과가 어땠어요? 선거 결과가 조봉암 못지않은 표가 무효표로 나와요. 근데 그 무효표가 결국은 다 신익희 찍은 표예요. 이미 죽어서 후보 자격을 상실한 신익희를 찍은 표가 한 180만 표가 나와요. 사실상 그 무효표는 다 신익희 표라고 봤을 때 무효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무효표가 좀 나오죠 선거 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신익희를 찍은 거예요. 그 조봉암 표에다가 신익희 표를 더하면은 이승만이 얻은 표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지지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 뭐 무효표만 엄청 나오고, 그리고 조봉암은 어쨌든 패배하게 되는 거죠. 지지를 거부하는 거는 조봉암이 빨갱이다. 예, 그 조봉암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가장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조봉암이 엄청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불리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봉암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의 존재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심산과 같이 그때 좀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민족 건양회라는 분들인데, 뭐 이건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4월 혁명 이후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인물이 이종률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종률이 또 기록을 많이 남겨서 우리가 이종률을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종률은 되게 이제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혁신계라고 할 수 있고 아니 식민지기 때는 신간의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왼쪽에 있는 인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그 정치학과 교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언론인으로 그 논설 같은 거 많이 쓰는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을 비롯해서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민족 건양이라는 이름으로 뭐 해방 직후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직에 대한 실체가 그렇게 분명치는 않아요. 이종률의 기록 외에는 사실은 그 기록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종률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종률의 언급 속에서 이제 아까 뭐 김창숙이 김창숙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죠. 김창숙이 뭐 그 56년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에도 뭐 김창수 선생을 비롯해서 굉장히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종률의 기록도 당대 기록이 아닙니다. 다 회고예요. 회고고 이게 조금 당대의 객관적인 여러 자료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이종률의 기록에 대해서 일부는 뭐 신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민족 건양회 같은 분들이 이 김심산의 정치적 동지로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과연 이종률의 기록에 나오는 만큼의 그런 뭐 굉장히 좀 아주 체계적이고 또 아주 조직적이고 또 아주 무슨 좀 큰 의미가 있는 과연 그런 활동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건 워낙 지금 뭐 자료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같이 움직였던 또 그룹들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그 김창숙이 주로 혁신 세력의 통일에 앞장을 서요. 이때 이제 혁신 세력, 진보적 세력이 이제 대표는 조봉암이지만 조봉암과 라이벌이 있었어요. 서상일이라고. 서상일이라는, 이제 서상일과 또 사실 김창숙이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봉암과 서상일, 요 두 세력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창숙 선생님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통합의 정치인이에요. 통합의 어떻든 정신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좀 통합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막 공동성명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김창수 선생님이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건 오케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당 형태로 발현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합 과정에서도 이제 좀 삐걱거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통합을 하던데, 이 장건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인데, 통합을 할 때 이것이 하나의 단일한 정당으로, 혁신 정당으로 통합을 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김창수 선생은 정당 형태에 대해서는 또 반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김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해방 직후에 김구하고 가깝단 말이죠. 임시정부랑 가까우니까 김구 쪽에서 김구의 정당이 한국독립당이란 말이죠. 한독당. 그러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자꾸 그 이제 김창숙한테 뭔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김창숙은 이를 분명히 거절해요. 그러니까 김창숙의 여러 기록을 보면은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념적 스펙트럼은 김창숙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김창숙이 보기에 어쨌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떤 그 최고의 의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권자죠. 최고의 권자를 차지하는 데에만 이 어떤 목적이 있다. 특히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그 권자를 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와 민족의 화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으로 귀결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정당 및 정당 참여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 김창숙의 일관된 신념이었다. 그러니까 통합은 오케이, 당은 노. 근데 이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은 현대 정치, 현대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올드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건 꼭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도 우리 주변의 정당들이 잘 못해서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원래 이제 현대 정치에서는 정당이 잘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여러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또 연합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정치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되면, 그런 정당 정치가 잘 되면 정치 전반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심산 선생님의 입장은 그냥 그런 정당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정치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괴리된 면, 또는 약간은 좀 올드하게 조금은 이제 좀 뒤처진 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게 그것이 이 유학자로서의 김창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교적인 이념.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 이념에서 봤을 때, 또 실제 조선시대부터 특히 구한말, 본인이 겪었던 구한말의 어떤 그런 어떤 국망의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봤을 때, 또 독립운동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이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김창숙 선생님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키려고, 어떻게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김창숙의 유교적인 사상, 또 그가 겪었던 구한말 또는 독립운동의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 통합에 대한 단결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평생을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 이제 그 56년 선거 후에 결국 이승만이 승리를 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대통령 되니까 또 김창수 선생님이 삼선 취임의 일원을 지남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선거 다시 해라. 그리고 이 여당 자유당 이거 썩었다. 해체해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선거가 60년. 또 이제 여기에 네 번째 또 저기 출마를 이승만 대통령이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뭔가 선거에서 쉽게 승리하려면은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뭔가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계속 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니까 야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어떤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보통 언론조항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그 언론이 함부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도록, 또 그렇게 했다가는 크게 이제 처벌받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58년 정도부터 아주 본격화되는데, 이 58년도에 이러한 국가보안법 개정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여기도 김창숙도 그 중에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사실 58년도에는 김창숙의 이 상태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위독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몸이 아파서 고향에 내려가서 그 요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에는 김창숙도 여기에 힘을 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개혁 반대 전국 국민대회, 아직 법 개정 전에는 이런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야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맨 앞에 올려요. 그리고 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도위원장, 사실상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국민적인, 전 국민적인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8년 12월 24일 여당인 자유당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이제 몰아내고, 힘으로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사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24일 날 사건이 발생해서 이사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사파동이 발생을 하니까 김창숙이 죽어도 서울에 가서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12월 27일, 즉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일 뒤에 손자의 등에 엎혀가지고 성주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본격적인 반 이승만 투쟁에 돌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경한 김창숙은 뭐 여러 가지 조직 이름이 됐다 긴데, 아무튼 이런 연합체를 구성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가장 투쟁의 전면에 서 있는 야당을 향해서 국회의원과 특히 장면은 그때 부통령 선거에 당선됐거든요. 그 장면 부통령한테 사퇴하고 싸우자. 왜 직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단호하게 직을 다 버리고 그런 우리가 결의를 보여주고 강하게 상대방한테 충격을 주고 그리고 제대로 싸워보자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하야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표해요. 그 김창숙이 자기가 세 번 썼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이 이제 본인은 해방 아니 그 전쟁 전이라고 하지만 전쟁 초기에 한 번 쓰고 51년도에 또 한 번이 그 국제불학부 사건 그거를 본인은 하야 성명을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야까지 나왔는지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그 국제불학부 사건 때 하야를 주장했다고 제가 나중에 회고를 했으니까 그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예요. 이사파동 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하야를 권고하는 서한을 이승만한테 보내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맞서서 이사파동 당시에 민권수호 국민총연맹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결집하려고 했지만 또 야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보수적인 민주당과 나머지 좀 더 혁신적인 세력들 사이에 또 이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힘을 모으지 못합니다. 특히 야당, 주로 민주당이죠. 이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소속인 장면 부통령은 김창숙이 요구한 총사퇴 요구를 듣지 않아요. 그냥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김창숙 선생님이 심사 선생님이 많은 좌절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그 59년 1월 21일 그러니까 한 지금 상경한 지 약 한 달 정도 만에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서 다시 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김창숙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지만 이런 어떤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라고 하는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고요. 이때 김창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구에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80노구를 이끌고 상경한 것은 정신기백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는데 이 미약한 여명을 던지려 했던 것이나 상경하여 본즉 내가 생각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 상이하니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여러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시 김창숙이 부딪혔던 그 좌절 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그 이사파동 당시에 김창숙이 맨 처음에 상경했다고 했잖아요. 그 12월 27일 상경하는데 그 다음 날인 28일 날 조간 신문에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실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면 이 사진에 김창숙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조병옥이에요. 둘이 조병옥이 찾아오는 거죠, 김창숙을. 근데 여기 이 기사 제목이 재밌어요. 노병의 귀환. 네, 노병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이 김창숙의 상경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경해서 한 달 정도 상경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자체적으로 분열해서 야권 내부가 보수와 혁신으로 분열하면서 특히 이제 이 보수적인 민주당이 김창숙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은 좌절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좌절한 심산이 좌절하고 60년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때 3월 선거거든요. 3.15 선거였는데 선거를 5일 앞둔 시점, 한 3월 10일쯤에 여러 신문에 김창숙 명의로 이런 담화문이 실리는데요. 이 담화문의 핵심 내용은 결국 장면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장면 보고 사퇴해라, 후보 사퇴해라. 이런 내용의 담화문이에요. 사퇴를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돌려서 사퇴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결국 이때 만약에 장면이 사퇴하면은 이미 조병옥은 죽은 상태고 조병옥은 선거 후보 등록하자마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그 병 고치겠다고 갔는데 결국에는 병을 못 고치고 죽어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장면 혼자서 부통령 선거에서 싸우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장면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뒤엎으려고 그 어마무시한 부정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정선거를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장면 뭐 사퇴하라고. 장면 사퇴하면 남는 게 그 자유당의 이기붕이거든요. 이기붕이 그냥 손쉽게 당선되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의
지금 담화문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당 도와주고 이승만 정부에 도와준 이승만 정부를 도와주는 지금 담화문이 실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도대체 그 성명을 왜 김창숙이 발표했을까? 근데 이거는 김창숙이 본인이 자의로 발표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도용된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나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임의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얽힌 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저도 그 귀로만 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헌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아니라 뭐 이랬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몇 개 들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조작된 거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승만 정권이 승산 없는 이 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김창숙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 했다가 결국은 4월 혁명으로 무너지죠. 그리고 4월 혁명에서 이제 무너진 다음에 이제 또 심산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또 혁신 세력의 통합. 원래 56년 선거 끝나고도 혁신 세력 통합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혁신 세력의 일원으로서 김창숙이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 나오다가 결국 김창숙이 스스로 나는 아니다. 특히 장건상의 뭐 어디 이 혁신 동진연맹 내가 뭐 이런 데 가담해가지고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당 활동과는 일체 손을 끊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창숙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통합보다는 그냥 결집이에요. 결집. 그러니까 결집이 통합적으로 결집하면 좋은데 여러 세력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창숙은 통합적으로 결집하는데 처음에 관심을 보였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각 당으로 쪼개져서 결집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나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분명히 손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은 거고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치 일선에 등장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요때 대통령은 실권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죠. 실권은 국무총리한테 있고, 요때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 이제 국가의 어른, 국가의 어떤 그냥 대표적인 원수, 뭐 이제 그 국가의 지도자 정도로 이제 상징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실권이 없으니까 민주당 다수당이었던 당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손쉽게 민주당의 구파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윤보선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요. 그냥 윤보선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미는 후보, 미는 자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윤보선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적의원이 259명이었는데 그중에 208표를 얻어요. 208표. 그런데 나머지 이 윤보선을 안 찍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는 누굴 찍느냐? 김창숙을 찍는 거예요. 김창숙이 29표로 2등을 해요. 물론 뭐 윤보선하고는 비교할 수치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미 다수당, 절대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다 이제 약속대로 윤보선을 찍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누굴 지지하냐가 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김창숙을 지지했다. 그거는 김창숙의 이미지가 어쨌든 존경받는 원로, 초당파적인 통합적 지도자, 또 진보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김창숙을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지도자로서 이미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민주당 정부 들어선 이후에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민자통의 의장을 맡았고요. 물론 뭐 연장자라서 맡았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의장을 맡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뭐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데모 규제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모 많이 한다고 그거 규제하겠다. 또 뭐 반공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할 때도 결국에는 그 투쟁위원회의 지도위원과 고문을 역임하면서 물론 실질적인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상징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4.15 혁명기 심산이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누가 지금 약간 물어보셨죠? 이 심산이 이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서울서 활동을 할 때 여관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경북 성주가 이제 고향인데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지금 서울에 무슨 특별한 근거지도 없고 무엇보다 그걸 뒷받침해 줄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까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한 거죠.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면은 요 기사 내용 저 안 보이실 텐데 아들하고 손자가 지금 뭐 날풋팔이 하면서 지금 근근히 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뭐 통일운동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혁신계의 일원으로서 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일 열심히 했던 건 이겁니다. 사실은 혁신계 뭐 민자통 의장도 맡고 해서 뭐 또 이대학법 반대 투쟁에도 아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건 좀 상징성이 강하고 실제로 이 시기에 심산 선생님이 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백범 김구 시해 사건 진상 규명 그리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있었던 부정을 청산하는 그런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백범 김구 선생 살해 진상 규명 투쟁 위원회에 적극 가담해서 투쟁 위원장을 맡아요. 넘버원을 맡는데 이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결국에는 그 수천 명 군중 앞에서 그 건강 아직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할 정도 대중 강연 대중 연설을 할 정도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일종의 적폐죠. 이런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적폐를 청산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법 당국이 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막 요구하고 막 그 비판하는 그러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나를 저기 뭐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여기에 맞서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사진을 몇 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 4.19 직후에 김구 백범 김구 11주기가 옵니다. 6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 날 신문 기사인데 26일 날 11주기 추도식에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도식에 참여를 해요. 효창공원에서 여기 보세요. 왼쪽 상단 여기에 이게 이제 김창숙 선생님이 이날 직접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등장하는 거죠. 김구 관련돼서는 직접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61년도 4월이 되면은 김구 암살범으로서 당시 막 그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아지니까 도망가 있었던 안두희가 검거돼요. 4월 18일 날, 61년 4월 18일 날 안두희가 검거됐는데 아주 멋있죠. 마카오 신사에 딱 그 모습으로 검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안두희가 검거되니까 또 규탄 대회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두희 잡았으니까 당연히 얘 뭐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누가 있는가? 이 뒤에 누가 있는가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구 시의 배우 규탄 대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규탄 대회에서 또 김창수 선생님이 또 연설을 하는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건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구 관련된 거에는 직접 달려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자, 이제 심사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61년도에 활동을 했지만 곧바로 5.16 쿠데타가 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요. 사실은 이제 그 심산 선생님이 몸담았던 그 통일운동 또는 이대학법 반대운동 영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다 처벌받는데 심산 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건 아마도 심산 선생님이 상징적 존재로만 있었지 실질적인 활동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고 너무 나이도 많아가지고 아마 그 군사정부에서도 처벌에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군사정부는 좀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끄는 그런 차원에서 민족 정기를 높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3.1운동 과정에서 건국공로훈장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이제 심산 선생님한테도 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훈장이었어요. 이게 심산 선생님한테 주는 훈장이 당시 부여됐던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훈장 주게 되고 이때 심산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막 비판을 해요. 이 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장면 정부 때도 이런 상 얘기가 나왔을 때도 비판을 하는데 항상 이 상을 여러 사람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명단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훈장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친일파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내가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친일파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상을 받아요. 그 상을 받는데 상을 받자마자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몸 다시 그때 독감이라고 신문에 나오던데 아무튼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상황이 처지가 너무 안 좋다.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이때 법을 만들어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기순자에 대한 특별원호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법의 1번 수혜자로서 김창수님한테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태가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5월 10일 날 84세의 나이로 김창수 선생님이 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서울 운동장에서 사회장으로 이 장례가 거행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우리 지금 이 장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안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생이 마무리되는데 이 사진 설명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 이제 지금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바로 건국 공로 훈장을 받은 심사 선생님의 기념 사진이에요. 훈장을 큰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진 하나 찍으셨고 그 다음에 입원을 곧바로 한 다음에 그 메디컬 센터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박정희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찾아오는데 이 사진이 유명해요. 지금 이 심사 선생님이 박정희가 손을 잡고는 있지만 외면하고 있죠.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좀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사 선생님이 박정희를 외면했다, 박정희를 거부했다라고도 하지만 이 사진이 이거 말고도 몇 장 더 남아 있거든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남아 있는 기록, 문헌 기록에도 보면은 그 약간 지금 뭐랄까 몸을 가누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옆에 사람들이 지금 막 뭐라고 큰 소리로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좀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박정희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몸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몸을 더 이상 어떻게 주체하기도 어렵고 좀 정신도 혼미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건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거부했다면은 이 상도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좀 그것들을 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처럼 그 기록은 그렇게 읽혀요. 그리고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 이 자세가 안 변해요. 자세가 너무 그 한 자세로만 있으셔서 뭔가 이제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다. 몸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고 있다가 5월 18일 날 돌아가시고 서울 운동장에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곳 수유리에 안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심사 선생님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통합의 정치인이고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어른이죠. 정치인으로 담을 수 없는 뭐 유학자이자 또 교육자이다 독립운동가인 심사 선생님의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아직도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성찰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